Nonchan Saranga, Assalamu alaikum. Hello, my friend, this is Saul, Oshed Robo. Have a happy today, my friend. 제가 오늘은 도시,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시 농업이라고. 그게 바로 도시 농업으로 지정된 게, 우리가 좀 농식품부? 식품부라고 하죠? 예, 거기서 우리 난초 이거를 도시 농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자,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도시 농업이다. 자, 그러면 제가 도시 농업을 제가 이제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농사로 지정이 됐다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꽤 오래됐어요. 몇년 됐습니다. 이것도 농사다. 난초도 농사, 하우스라든가 우리가 저 상추라든가 무슨 부추라든가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 갖춰가지고 그걸 또 시설 재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또 난초도 시설 재배입니다. 시설을 갖춘 사람은 시설 재배입니다. 이것이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시 농업이 뭔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난초 농사 짓는 거야. 우리 난 농사 잘했다. 1년에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창출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테크니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자기 난초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무슨 재테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란다에서 난초 몇백 번 길러가지고. 취미를 하고 또 축소가 늘어나면 또 조금 판매도 하지. 그러나 크게 재테크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베란다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테크를 얼마나 한다고 뭐 퇴직금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 이렇게 꼬시고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동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돈 잃고 재산 잃고 가정 잃고 가정 잃었던 와이프 다 도망가면 돼요. 이혼하죠. 난초에 이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막그집 담보 막 잡히고, 퇴직금 갖다가 막 난초 막 사고, 이게 도시 농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최고 중요해요. 과정이 깨지면 모든 게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모든 게 마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러면 뭔 문제 시작해야 하냐? 제가 동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가장 새끼 잘 치는 거, 난초.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라고 했죠.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난초는 촉수를 늘려야 한다. 예, 공산당 빨갱이들처럼. 공산당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공산당 빨갱이들 숫자, 공산당처럼 우리 촉수를 늘려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한바 있습니다. 저 동영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모로가나 들어가나 돌아가나 서울만 가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병안 걸리고 난초만 잘 기르면 되고 촉수만 잘 내리면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촉을 보는 촉수를 갖다가 시설 재배해가지고 아까 시설 재배 얘기했죠. 도시농업 하니까.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28도, 난초는 28도가 제일 잘 자랍니다. 난초뿐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광 불빛을 막 형광 냉트로 피워가지고 선풍기 한 30대씩 막 돌려가지고 쉬 돌리면서 계속 새끼만 치게 만든다. 엊그제 제가 동영상 올렸잖아요. 닭장이 다 움직이도 못하고 돼지 움직이도 못하고 밥만 먹고 새끼만 까게 알만 까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도시 농업이 지정된 후로 더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속 한 척이 돈이다, 돈. 한 척이 올라오면 수만 원씩,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화분 하나에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팔아먹여야 하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척 나오는데, 이모작 해봐야 두 척.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인터넷으로 팔고만 있는데 그 생산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온 속성재배 난초다. 그게 도시
농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물가 지수에 잡히냐, 안 잡히냐. 자, 여러분, 아직 제가 알기로는 물가 지수에는 아직 품목으로는 지정이 안 됐다. 이게 이제 난초가 도시 농업으로, 농사용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지수 품목으로 딱 잡혔어요. 그러면은 난초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난초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고, 물가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난초는 물가 지수에 제가 보기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라든가 또 상추라든가 또 고추라든가 이런 거 물가 지수에 잡혔냐 안 잡혔냐?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추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고추값이 오르면 올라요. 양파값이 오르면 올라요. 그거는 물가 지수 품목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나 난처는 아직 안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아시는 분 아실 것이고 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은 헌놈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뉴스 안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탕도 하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난초가 지금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시설 재배, 우리가 상추라든가 막그막 하우스에서 막막 온도를 높여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난초를. 그거 무조건 막 총만 내면 돈이니까 도시 농업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러나 물가 품목에는 아직 안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천안에 가가지고 천안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난이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우스에서 얼마나 그런지 온도계를 보니까 33도가 넘어요. 콱콱콱 쪄요. 완전 그게 시설도 아니고 그냥 하우스 엄청 크게 해가지고 해놨고 저쪽으로는 유리온실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할게요. 자, 이게 화분 아닙니까? 여기 난석 있죠? 이 위에다가 여러분 농사 짓는 화학비료 하얀 그 요소비료 있죠? 요소, 질소. 벼농사 할때 하얀 그 질소. 그거 완전히 크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콩알만큼씩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놨어요. 그래가 물주면 그게 타고 내려가겠어. 그렇게 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춘란에다가 그것도 화학비료, 요소, 질소질,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 수, 수, 조, 조알 같이 생긴 거. 노란 조알, 그만씩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티스푼으로 여기다 한 두세 개를 갖다 놓고, 그렇게 가온을 시키면서 물 주면 막 속성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양란을 사면은 입이 배에 꼬이면서 두 달, 석달 되면 죽어버려요. 뭐 박사가 살린다고, 박박하지, 박사 아니라 박박사도 못 살려요. 입이 꼬여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뭐 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물속에다 뭐 1시간 하루 담궈놓고 살린다. 절대 못 살립니다. 그렇게 속성 재배를 하면 왜 그럴까요? 총내가지고 돈 벌려고 합니다. 왜? 도시 농업으로 이게 농사용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엄청 되어가지고 그만큼 생산을 지금 엄청 막 해냅니다. 지금 수출로 동남아로 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란이 오히려 역수출을 합니다. 대만 같은 데서 막 엄청 들어옵니다. 대만, 옛날에 대만 보세, 산천 보세 이런 거막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속성 재배해가지고 우리나라 생산을 다 하는데 철골 소시민 이런 거 동양란. 자, 여러분, 제가 이 난초가 도시 농업으로 지정이 된 후로 속성 재배가 된다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서글퍼요. 여기다 비료, 화학비료 갖다 막 푼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